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 수상 박정관 편집자입니다. 네, 박정관 기자의 바이블 탐험인데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받들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 사도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적었는데 오늘 19장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장면입니다. 19장 1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쓰고 자석옷을 입히고 이러면서 19장 1절 2절부터 쭉 해서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 가상치른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때 일곱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네, 그것은 일곱 가지 시리즈로 설교할 수 있을 만큼 가상치료는 엄청 깊은 내용이고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라서 각각의 메시지로 설교할 수 있을 만큼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깊은 주제들인데요. 오늘 예수님 마지막에 십자가의 가상치료 가운데 마지막 말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희한한 일입니다. 사람은요, 생로병사의 비밀을 안고 태어납니다. 사람은 태어납니다. 또 사람은 죽습니다. 또 사람은 늙습니다. 또 사람은 병듭니다. 이러는데 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여기서 생사의 비밀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인생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철학을 이제 공부합니다. 철학에 빠지게 됩니다. 철학이 심취하게 되고 또 과학적인 걸로 과학자들은 지식으로 과학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과학이라는 저울에 인생의 문제가 달리지를 않아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저울에 인생이 달아지지가 않아요. 측정이 안 돼요. 측량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은 철학이라는 그 저울 잣대에 인생을 담아봅니다. 그래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사람들은 또 이제 종교적인데 신을 찾아요. 종교적인데 사람들은 종교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에 빠지거나 심지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무속신앙에 빠져서 일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 못하게 되고 나름대로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또 인생의 문제를 자기 스스로는 해결했다고 하지만 또 완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올바른 인생은 피조물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없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성경을 모른다? 그건 인생의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뜻이 담겨있고 우리 인생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는데 이 성경을 모르면 인생의 문제를 알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럼 오늘 성경에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하다가 갑자기 또 왜 창세기로 가느냐?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또 다 이루시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메시지가 오늘 주제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 그런데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또 거룩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다 이루어진 천지 만물인데 이제 우리가 또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만든 것이 있죠.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동식물도 만들고, 하늘을 만들고, 또 사람을 만들고, 자연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 이렇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셔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권을 주십니다. 사람에게 엄청난 위엄을 하셔요.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위엄을 하셔요. 그런데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했는데,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뱀의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먹으면 죽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랬는데, 근데 선악과를 먹으니 죽음이 찾아왔죠. 사망이 들어왔죠. 죽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에 측정하는 그 도구가 선악과인데, 사람은 불순종을 택해버렸죠. 그리고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를 선택하고 불순종을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담 이후에 가인과 아벨이 생겼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죄가 들어오니, 불순종이 들어오니, 저주가 들어오고, 심판이 들어오고, 인생의 생로 병사의 비밀 가운데, 인생은 나그네 같은, 행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침에 해 뜨면 먹고 사는 걱정, 또 저녁에 잠자리 들고도 오늘 하루 피곤해가지고 골아떨어지면서 내일은 또 어떻게 살까 걱정, 이것이 인생에 가는 나그네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식적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놨지만, 죄가 들어오니까, 범죄가 들어오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쫓기고,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저주와 심판, 또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가 힘들어지는데, 제가 잠깐 또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다 익었다고 또 하나님 말씀이 나와요. 예.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그루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아멘.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이루시는데, 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오늘 21장에 말한 것처럼 눈물의 인생이 된 거예요. 기쁨의, 감사의, 찬양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고, 인생 가운데 서로 애통하게 되고, 곡하게 되고, 죽으니까요. 죽으면 곡하게 되잖아요. 지금 대한민국도 코로나 때문에, 또 지구촌이 코로나 이슈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저주와 질병이, 심판이 지금 시행되고 있죠. 코로나라는 저주가요. 코로나 뜻은요, 이게 스페인어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뜻이 왕관이라니요. 이 왕관성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지구촌을 떠돌아다녀요. 지구촌을 습격하고 침투하고 침략합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라는 이 질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코로나하고
인생이 싸우면서 지금 지고 있어요. 엄청 밀려요. 이탈 지금 뭐 지구촌에 20만 가까운 중국만 하나도 한 8만 명, 20만 명 가까운 지구촌에 확진자가 생기고 이탈리아는 2천 명 넘는 사망자. 이래가지고 지구촌이 두려워 떨고 있죠. 대한민국도 지금 만 명 가까운 지금 8천 명 넘었더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만 명 가까운 8천 명 넘는 확진자가 생기고 사망이 벌써 100명 넘었더라고. 104명인데 계속 가파르게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 침체. 왜냐면 사람들 공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고 학교에 갈 수가 없고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직장인들이 직장에 못 가고 밖에 나들이도 못 가고 식당에도 못 가고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망, 이 질병 때문에 애통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아픈 것 때문에 지금 난리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1장 4절에 아픈 것들. 질병 때문에 지구촌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잡는다고 지구촌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지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21장 오늘 4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신, 인생의 눈물을 닦아주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 그러면 그 보좌에 앉으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사도양에게 말씀하시죠. 이루었도다. 예,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또 여기 나옵니다. It's a done. It is a don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영어에. 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왜 요한계시록 여기 보면 사망이 예, 애통하는 것이 고가는 것이 아픈 것이 이렇게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 지나갔다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첫 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아프게 되고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그것도 이제 사망 죽으니까 또 곡하게 되고 사망이 사람들을 마지막 죽음으로써 인생이 종결을 짓게 하고 그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애곡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인생인데 나그네와 같이 행인과 같이 뭘 선먹어야 되나 무엇을 입어야 되나 어디서 먹고 지내야 되나 의식주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지은 아담과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때 심판을 내리실 때 사망하는 것, 질병, 아픈 것, 고가는 것이 있을 때에 눈물의 인생일 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9장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에 불순종, 저주, 심판, 죄가 들어오고 마귀의 종교를 하게 되고 하나님 모르는 무신론자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세상을 구하시는 분,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말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 이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것이 구약 성경에는 왕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또 선지자, 예언자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 왕 중의 왕, 기름 부은 왕 중의 왕이고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 중의 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이렇게 예수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 이 말입니다. 구세주라는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 인자로서 이 땅에 왔어요. 사람의 아들로. 그래서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담, 첫 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랬는데 선악과를 따먹어가 불순종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을 금식하면서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해도 예수님은 40일 금식하시고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귀의 꾀임을 물리쳤죠. 첫 사람 아담은 마귀에게 실패했는데 아담과
예수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실 때에,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의 시험을 능히 예수님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마귀를 물리쳤어요.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물리쳐버렸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근데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프레칭, 티칭, 힐링, 투어링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곳곳에 다니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곳곳에 가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프레칭,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인생이 불순종하고 죄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종로를 할 때는. 그래서 예수님 예언자 중에 예언자, 수많은 구약의 예언자를 보내신 예수님이 친히 완전한 예언자로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프레칭, 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프레칭이고 예수님 하신 거.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설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강단에서도 또 밖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또 예수님은 티칭,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바이블 스타디,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삶의 올바른 본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프레칭, 티칭, 선포하시고 설교 사역, 설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쳐주시는 것, 광고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 프레칭이고 성경 바이블 스타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또 제자들에게 자세히 가르칠 때 티칭, 교훈, 가르치시는 사회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을 힐링, 치유하셔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인기가 엄청 올라가는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느냐, 자신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용기가 생기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제자들이 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고,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인생에 관해서, 성경에 관해서 알게 되고, 삶의 모르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예수님 교훈으로, 티칭으로 가르쳐 주시니까 자세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이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셔요. 그래서 심지어 문둥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도 터치하고, 그것은 구약 성경에 문둥병자를 터치하면 안 됩니다. 죽음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그럼 부정하게 돼요. 그러는데 예수님은 죽은 자 나사로도 살리시고,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12살 난 딸도 예수님 만져서 살려주시고, 이거 다 부정한 거거든. 죽음에 손댄다는 것은, 사망에 손댄다는 것은.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예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구약성경 율법을 초월하셔요. 율법에 저촉되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율법을 초월해버렸습니다. 율법은 하라 하지 말았는데 예수님은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셔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고, 사랑으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고,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데, 예수님이 그래서 인생들을 치유하시니까 영적인 치유, 정서적인 치유, 완전한 육체적인 치유를 예수님 하시니까, 예수님 프레칭, 키칭, 힐링 하시고, 예수님 투어링 온 곳곳에, 예수님 온 곳곳에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이제 십자가에 순환 당하시고, 요한복음 19장에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 다 받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리고 예수님 성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줬습니다. 교회에 하나님 콜링, 소명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는데, 그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라는 말씀입니다. 온 세계 만방에 나가서, 만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마태복음 28장에는 온 만민에게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라고, 이 구원의 길을 가르치라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여기서 어느 인생이든지, 어떤 인생이든지, 어느 인생이든지, 어떤 철학자든지, 과학자든지, 탁월한 종교인이든지 상관없이 다 이루었다 하고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받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니까 구속사역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죽을 때에 다 이뤘다 하면서 죽는 거예요. 죽으면서 다 이뤘다 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유언도 준비하지 못하고 갑작스런 죽음에 처하는 사람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이뤘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를 생로병사의 비밀을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세주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예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쉽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꼭 구하러 찾으러 문을 두드리려 하면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마태복음에 말씀해 놨거든요. 그리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일해놨기 때문에 또 나는 포도나무요 참 가지라고 예수님 요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뒤에 우리 언약의 교회 여기 블랙카드 현수막 뒤에 이게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돼요. 가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인생의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양의 열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삶의 희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30, 60, 100배 결실하게 알게 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도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비롯되었구나. 하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알파 오메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출발하고 과정도 하나님과 함께 결론도 하나님과 함께 이것이 성경적인 내용입니다.